날씨 예술이다. 이제 11월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날씨 진짜 더운데, 와 여기 날씨 딱 가을 날씨야. 걷기 너무 좋은 날씨.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뭔지 알아 몰라? 멕시코! 멕시코 좋은 거 뭔지 알지? 멕시코 완전 좋아. 테라스에서 밥 먹기. 여기는 따뜻한 커피. 여기는 살몬 스테이크, 오렌지 주스. 그리고 나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렌지 주스 한잔 할게요. 단백질 섭취. 와, 연어는 진짜 언제나 먹고 맛있어. 날씨 진짜 좋다. 와, 맨날 더울 때만 와가지고 날씨 진짜 좋다. 내일 공연이거든요. 남미의 엄청난 열정들. 함성 소리가 빨리 듣고 싶어요. 이제 따뜻한 커피 타임. 마사지를 받으러 갈 겁니다. 왜냐면 공연하고 장시간 비행기하고 또 공연하고 비행기하고 이러면 진짜 저도 모르게 피로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운동으로서 스트레칭으로 좀 많이 풀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 몸에 제가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좀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마사지를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텔로 들어갑니다. 와, 붓기 진짜 크네. 저번에 우리 갔던 데인가? 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 먹었다. 아이가. 오케이, 렛츠 고. 진짜 1피가 너무. 어? 됐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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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스! 어 방금 필살기였던 것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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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야 이게 필살기야. 뭐야? 이렇게 두 번 돌리고 이거. 나 근데 아 캐릭마다 다른 거 아니야? 아 그런가? 나 지금 두 번 돌리고 오! 오! 아 그냥 한 번 돌리면 오! 오! 오 예! 와 괜찮아. 오 예! 어 아직 안 끝났어. 뭐야? 어. 아이씨. 여기는 멕시코 2회차 공연입니다. 어제 1회차 공연을 하고 에너지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더 많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즐길 예정입니다. 지금 멕시코 날씨도 너무 좋고 한국으로 비유를 하자면 지금 10월 중순 날씨? 좋은 날씨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올라. 야, 이따가 공연에서 뵙겠습니다. 멕시코 2회차 공연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 이런 거 못 느끼겠지? 그냥 완전 일정시켜. 아니 그게 아니라 숨이 차다는 걸 왜 못 느끼겠지? 아 사람이 달리니까 숨이 가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고산지대라서 고자기 전달해주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멕시코 공연 2회차가 끝나고 아 오늘 진짜 텐션이 진짜 와 어제보다 텐션이 맞지? 훨씬 더 좋았지? 여러분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어제 오늘 즐거웠고 진짜 저희보다 더 많이 즐겨주시고 더 많이 따라 불러주셔가지고 진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또 멋진 모습을 준비해서 멕시코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루 또 멕시코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본에 도착을 해서 방금 전에 아브라 소바를 하나 먹고 호텔에 들어왔는데 또 여기 도착했으니까 스시를 좀 먹으러 갈까 합니다. 이거 빨려 들어간다. 스시집 가서 다시 설명을 여러분들 제 코가 이래도 이해해 주세요. 제 탓이 아니에요. 바이러스 탓이에요. 웃어 영아 이거 괜찮아? 난데 캐리 아니 내 코 괜찮아? 이거 해? 이걸 하고 올라와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웃어 열이 흔들려요 나 향하대 아흐 여해 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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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마지막 공연, 파이널 공연 하루에 2회를 공연합니다. 네, 맞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아, 기분이 좋아요. 우리 NC의 공연을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레미노에서
케이크야? 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어우 냄새 좋다. 와, 이걸 어떻게 만드냐? 세상에 진짜 손재주가 많은 좀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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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차. 그러면 들어봐봐. 이게 바지에서 나는 소리가 맞는지. 야 욕심 아니야? 이게 일반 바지에서 나는 소리가 이게. 아니 춤을 출 수가 있어 그게? 항상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춤을 춰야 돼. 적정 거리. 절대 다리를 모아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서 넘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막 하다가 오! 이렇게 되면 안 돼. 야, 마지막 공연 파이팅 락스타! 자 감독님 저 이제 마지막 공연인데 어떠세요? 아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많이 힘드셨죠? 아쉽네요. 네? 많이 힘드셨죠?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딜라이트 파리가 이제 곧 마지막 공연을 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고 야 진짜 어떻게 잘 끝내야 되는데 말입니다. 자 이제 딜라이트 파리 마지막! 자 마지막이다! 야 마지막! 야 이거 봤어? 마지막이다! 야 이거 봤냐고 이거. 자 영상 시작합니다. 봤어요. 아. 귀엽네. 귀여워. 이렇게 귀엽다. 그립감이 좋습니다. Let's go!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우리 딜라이트 파리 마지막 공연 다녀와 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조금 아쉽다. 그렇지. 근데 뭐 새로운 또 투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잘 달려왔다. 아, 진짜. 길었다. 새로운 대장정에 자, 끝나고 새로운 투어를 또 만들어보자. 의상도 일부러 그래서 저희 처음 시작할 때 입었던 의상으로 이게 굉장히 이렇게 빡! 이렇게 빡! 이렇게 힘을 내서 그냥 있습니다. 아 진짜 정말 대장정의 이 투어를 진짜 사고 없이 맞아 정말 사고 없이 이렇게 다 같이
따뜻하게 끝낼 수 있어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재밌고 감사한 투어를 잘 시작해서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